버티길 잘했어요.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또 버티게 해줬고. 예. 그렇죠. 무조건이죠. 네. 그 부활의 데뷔곡인데 사실 네. 그 어떤 그 부 그 이게 이렇게 터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셨습니까? 그렇죠. 그때 당시? 그럼요. 전혀? 전혀. 뭐 당시 그 아, 그 희아가 또 사실 처음에보다도 조금 있다가 터졌다고 그랬나요? 우리 바로 부활 노래는 다 그랬어요. 예, 그랬어요. 예, 한 5-6개월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반응이 왔고 당시 매니저가 백강기 씨라고 네. 계셨는데 예. 그분의 그분한테 돈 대신 분이 돈을 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그분이 그 이게 뭐 3만 장이 나가면 없고 여의도를 돌겠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그쵸, 앨범이다. 예, 예. 그러면서도 돈은 대신 거구나. 그냥 뭐 너무 보채니까 찝찝하게 그러고 되면서 아유 이게 3만 장 나가면 내가 네. 여의도를 내가 없고 돈다. 아 그리고 예. 터졌죠. 왜냐니까 인생 살만하지 않습니까? 인생 재밌죠. 이구이사님이 지금 저도 그래요. 용인 아줌마인데요. 저녁에 보쌈할 때 넣으려고 소주 샀는데 분위기 젖어 지금 김치랑 일잔 했습니다. 태훈 씨 책임치삼. 저도 한 잔 같이 하고 싶다. 보쌈할 때. 안에 김치? 아니 이제 보쌈할 때 냄새 나지 말라고 이렇게 돼지고기 삶을 때 소주 넣으려고 샀는데 지금. 그 소주예요? 예, 김치. 일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런 진짜, 날도 있는 거지. 예. 네. 저도 이렇게 지금 계속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니까 아, 막 빠져드네요. 자, 최파타 18주년 특집 오래된 친구들 SBS 라디오 PD들이 뽑은 그냥 PD들이 아닌 음악 좀 안다는 노래 꽤나 안다는 매니아 PD. 예, 감각 좀 있다는 그런 PD들이 뽑은 부활 최고의 명곡 베스트 5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부활 최고의 명곡 영의 1위는요? 한 잔 더 들어가야겠어. 2002년이죠. 8집. 네, 역시 작사 작곡의 김태원 씨. 15년 만에 이승철 씨와 재결합해서 발표한 앨범입니다.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역시 이 노래도 어떤 좋은 느낌을 받으셨어요? 아니면 그냥 전혀 결합을 했다는 데만 의미를 두신 거였어요? 이승철 씨도 약간 데모를 듣고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그랬다는 에피소드 들었어요. 가사가 말이야 뭐 연결이 안 돼. 외워지지가 않아. 뭐야 말면서. 그래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. 불러라. 근데 김태원 씨의 가사만의 그 몽환적인 게 있어요. 그게 너무 좋아요. 근데 사실 김태원 씨 말대로. 아, 뭐 노래가 유명해지고 사랑해줬으니까 그게 또 괜찮은 거지. 만약에 안 됐으면 그 이상한 가사 때문에 안 된 거야. 막 이러면서 이상한 거로 끝나는 겁니다. 저 끝까지 좀 들어볼게요. 네네.